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네, 2022년 오늘이 이제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오디오 월드 촬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죠. 스트리밍, 네트워크 스트리밍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스트리밍 앰프가 또 요즘에 대세인데 스트리밍 앰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그 리서치 결과를 보면 거의 음악 소비하는 패턴의 80% 이상이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더라고요. 그렇지. 예전에 뭐 CD, LP 이 시대도 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 뭐 가장 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무래도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가 예전에 3억 명 이상이 이제 그 원래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애플뮤직이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애플뮤직이 스페셜 오디오 공간 음향으로 또 엄청 주목받고 있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들은 김편님도 지금 코브즈 쓰고 계시죠? 그렇지, 코브즈요. 네. 코브즈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달, 국내에서는 좀 타이달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디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온라인 서비스가 있고 후발 주자로 또 IT 공룡이 하나 뛰어들었죠. 아마존 뮤직. 네, 이런 그 스트리밍 업체들이 계속 난립하면서 서로 엄청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편님은 스트리밍 서비스 추천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은 스트리밍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난 코브즈. 아, 네.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타이달 썼는데 타이달이 국내, 그러니까 두 개 서비스 다 국내 정식 론칭을 한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유독 타이달이 좀 자주 끊기고. 네. 그게 첫 번째 내가 이제 갈아탄 이유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음반 카탈로그가. 네. 코브즈가 훨씬 많아. 클래식이나 재즈. 네. 그래서 이제 코브즈를 선택을 한 것이고. 네. 하지만 팝이나 힙합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여전히 타이달이 강세지. 네. 저희가 그 예전에 한번 그 다른 쪽에서 타이달과 코브즈 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죠. 타이달이 여러 면에서 이제 선발 주자기도 하고 다양한 좀 음원도 많고 특히 그 MQA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해상도 음원을 또 서비스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장점이 많기도 한데 음질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저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좀 코브즈예요 사실. 코브즈가 가장 좋고 뭐 타이달도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음질적으로 가장 오디오 파일들이 선호하는 그 두 개 서비스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컬 우리나라 이제 자체 서비스 멜론이나 벅스 이런 데도 또 무시할 수 없죠. 그치. 가요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올해 그리고 또 이슈는 스포티파이가 이제 국내 진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또 그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치. 올해 원래 하반기에 하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고. 네. 이제 갈수록 이제 16비트 뭐 CD 음원은 기본이고 24비트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좀 상황이에요. 그럼 다음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스트리밍은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사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린이나 그다음에 캠브리지 오디오, 그다음에 나드 뭐 이런 메이커들이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인앱에서 어떻게 구현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블루OS라는 서비스, 블루OS라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완전히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김편님도 블루OS는 많이 써보셨죠? 기본적으로 블루 사운드 제품이라든지 그 같은 계열사 NAD, 네. 나드 제품에 기본적으로 블루 OS가 깔려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 다양한 제품에 걸쳐서 써보면 네. 정말 잘 붙고 뭐 코브즈 찾기도 쉽고 인터넷 네. 라디오 그다음에 설정이라든지 볼륨 네. 조절 이런 게 너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돼 있어갖고 쓸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임앱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죠. 네임을 빼먹었네요, 제가. 어, 지금은 네. 블루OS가 확실히 앞선 것 같아. 네. 네, 블루OS 같은 경우 저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품을 디지털 기기들 리뷰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앱을 항상 이제 스마트폰에 진짜 여러 앱을 막 깔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는데 진짜 그 중에서 사용 편의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안정성 이런 측면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스트리밍 기기에서 이 앱 자체가 리모트 앱이 좀 불편하거나 약간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아날로그와 달리 아날로그는 그냥 원래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듣는데 그 디지털 기기에서 이런 편의성이 떨어지면 좀 음악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뭐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스트리밍 플랫폼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블루OS가 거의 탑 클래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루OS를 탑재한 기기는 무엇이 있는가? 뭐 모든 기기에서 블루OS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블루 사운드도 있고 그런데 나드가 이제 블루OS를 탑재하면서 이량 딱 스타덤에 올라섰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나드는 상당히 제가 기억하는 나드는 예전에는 좀 아날로그 앰프를 많이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들 뭐 이런 걸로 계속 걸어오다가 이제 블루OS를 탑재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시스템 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나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나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김편님이 좀 나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짧게 요약해 드리면은 일단 네. 그 미국 스피커 중에 그 AR 스피커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쿠스틱 네, 리서치. 네. 이 미국 스피커 제작사가 이제 자기네가 이제 앰프도 만들겠다. 네. 이 계획을 딱 수립을 하니까 그 전 세계 AR 딜러들이 네.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거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영국에 본사를 둔 NAD. 네. 그래서 New Acoustic Dimension으로 지은 거거든. 아, 네. 그래서 그 제1호 NAD 직원이 네. 그 당시 AR 대표였던 마트 네. 보리시. 네. 그리고 2호 직원이 AR의 네. 엔지니어였던 비오른 에릭 에드바르센. 이름이 어렵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NAD 앰프 중에 B 네. 들어가는 거 있지. 아, 네네. 그게 그 약자였거든. 그 엔지니어 이름의 맞아요. 약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했고 네. NAD를 가장 스타덤에 전 세계 오디오 파일에 각인시켜 준 게 1978년에 나온 네. 3020 인티 앰프. 네. 20W 출력의 그 클래스 AP 앰프인데 네. 이게 누적 110만 대가 팔렸어. 네. 그러니까 엄청난 메가 많이... 베스트 그렇죠. 셀러였지. 그러다가 이제 잘 나갔지. 네. 그러다가 1999년에 지금 현 모기업인 네. 캐나다의 램브룩에 인수가 돼. 네. 그래서 그 해에 3020 맥을 잇는 클래식 시리즈가 출범을 하거든. 네. 그래서 C300, 네. 이건 35W 출력 클래스 AP 앰프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클래스 AP를 쓰다가 2016년에 처음으로 아까 코난이 말한 네. 하이브리드 디지털, 네. 즉 그 UCD, 하이픽스의 네. UCD 모드를 쓴 C338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NAD는 무조건 클래스 D, 네. 그중에서도 UCD하고 네. N코어, 네. 그 다음에 아이겐탁트, 이 세 가지 모델을 네. 왔다 갔다 이제 번갈아 네. 가면서 쓰고 있지. 네, 그래서 최근에 나드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클래스 D예요. 클래스 D인데 그렇지. 최근에 M33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신의 가장 높은 스펙을 자랑하는 아이겐탁트 퓨리파이 증폭 모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마스터 시리즈로 M33 말고 이제 M10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렇지. 예, M10이 이제 V2까지 V2. 나왔죠. 그거는 예. 이제 N코어 모듈을 쓰는 거지. 예, 그렇죠. M33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그다음에 M10은 하이펙스 N코어. N코어. 이런 그 모듈을 쓰고 그리고 그 블루 OS를 쓰면서 스트리밍 앰프라는 어떤 뭐 신조어인데 이런 장르에서는 최강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M33 쓰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M10을 상당히 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 네. 거기다 이제 이게 엄청나게 히트하면서 V2 버전까지 나왔고요. 나왔고. 근데 최근에
또 하나의 제품이 좀 등장했습니다. 스트리밍 앰프 나드에서 C700이라는 제품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M10V2는 마스터즈 시리즈고 네. 이거는 그보다 좀 더 저렴한 클래식 시리즈로 나오게 된 거지. 네. 그러면 이제 C700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C700은 일단은 M10의 하위 기기예요. 그렇지. 네, M10의 하위 기기인데 일단은 스트리밍 기능, 이거 뭐 블루 OS 플랫폼 위에서 이제 스트리밍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스포티파이나 타이달, 코브즈 뭐 이런 것도 모두 대응하고요. 특히 이제 블루 OS가 또 좋은 점은 가요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뭐 스포티파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그 스트리밍 온라인 서비스인 벅스 뮤직이 인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벅스 회원들한테도 상당히 좀 유용하고 그 외에 뭐 에어플레이 2 그다음에 블루투스, aptx, hd 다 대응하고요. 그리고 룬에도 대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룬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접근하기 좀 편리한 기기고요. 이것도 클래스 D인데 이제 앵코어는 아니고 UCD. UCD. 같은 하이펙스에서 만드는 모듈을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뭐 설명을 이 정도 드리고 아날로그 입력이 두 조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동축, 광, 광 입력, 랜 있고. 입력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래시 메모리에 음악을 담아서 후면에 이제 꼽으면 메모리 안에 저장된 음원도 아주 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MI, 네. EARC 단자도 있어갖고 TV와 네, 연동할 맞아요. 수 있고 HDMI 그 ARC가 이제 그것도 등급이 있는데 EARC가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TV와 연결해서 쓰면은 이 C700과 연결돼 있는 하이파이 스피커로 TV에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예, 그 음성을 메인 그 시스템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해요. 그렇지. 그리고 리모컨도 이제 TV 리모컨으로 조정이 쓸 되고 쓸 수가 있고.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근데 가장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은 아마 기존의 M10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하위 모델이 나왔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김편님이 좀 그 설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력은 M10V2가 이제 100W고 네. 얘는 80W고 그리고 모듈도 걔는 앵코아 네. 모듈이고 얘는 UCD 모듈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M10V2는 7인치 아, 네. 이거는 5인치 작아졌죠. 그리고 여기는 볼륨 노브하고 이제 버튼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네. 돼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블루 OS를 둘 다 썼지만은 M10V2는 그 유명한 네. 디락 라이브를 지원을 하는데 네네. 얘는 그걸 생략을 했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아쉽지.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채널에서 디락 라이브에 대해서 사용 방법 그리고 이거의 장점들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기능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렇지 네. 이게 거의 한 반절 가격이니까 그 세이브를 시킨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DAC 거의... 칩셋이나 이런 부분. 아 DAC 칩셋. 네. 그러니까 그 M10V2 네, 그거는 예. 이제 384kHz 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24비트. 네. 얘는 192kHz까지만 네. 지원을 하고 덱 칩 자체도 달라. 그렇죠. 두 개 다 미국 ESS 제품을 쓰지만은 네. M10V2는 9028. 네. 얘는 9019. 네. 그러니까 드래곤플라이에 들어간 조그만 칩을 쓰는 맞아요. 거지. 오디오 캐스트 쪽에 들어갔다. 그렇지. 네. 이런 덱칩 자체가 좀 다르고 네. 모듈도 다르고 네. 출력도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M10V2하고 요걸 이제 비교해서 소리를 들어보면 네. 난 개인적으로는 역시 좀 소프트하고 촘촘하고 네. 매끄러운 거는 M10V2가 아닐까 그렇게 네, 네.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네. 그치? 딱 반절이거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가성비로 보면은 네. 이 C700이 올해 지금 나온 지 별로 안 됐잖아. 네, 네. 정말 그 돌풍을 일으킬 만한 네.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라고 하잖아요. 나드에서는. 그렇지. 예. 그럼 하이브리드 디지털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김편님 그 하이브리드 디지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뜻이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네. 아날로그가 섞였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디지털이긴 한데
아날로그가 섞였다.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D 앰프는 아날로그 신호를 네. PWM 신호로 바꾼 다음에 PWM을 이제 증폭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그냥 순수 퓨어 디지털 앰프는 디지털 신호를 곧바로 PWM으로 바꾼다고. 즉 네, 네. PCM 신호를 곧바로 PWM 신호로 바꾸는데 네.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은 뭐냐면 이 안에 중간에 네. DAC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그 아날로그 신호라는 건 결국 사인파냐? 그렇죠. 사인파에다가 삼각파를 섞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증폭을 하기 위한 PWM 네.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DAC를 앞단에 넣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디지털이 된 거고 네. 그럼 왜 굳이 DAC를 넣었을까? 이거는 이 브루노 푸제이, 즉 UCD하고 뭐 엔코아 그다음에 네. 아이겐탁도 만든 그 엔지니어가 백서에서 명쾌하게 밝혔어. DAC를 집어넣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 것이 네. 훨씬 음질이 좋더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네. 디지털, 즉 지금 NAD의 모든 앰프는 안에 DAC가 들어가 있는 이유지. 네, 그렇군요. USB, USB 입력은 A타입만 지원합니다. A타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USB 메모리에 이제 음원을 담아서 여기에 꼽으면 바로 이제 블로우 OS 앱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조절해서 들을 수 있고 다음에 그 USB B타입 입력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원래 있어요. 이런 스트리밍 앰프에서 이제 USB B타입 입력은 없애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스트리밍 앰프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그냥 앱에서 조절해라 그렇게 만든 의도인데 그 사실 책상 위에서 이제 쓰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있지. 이 정도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USB B 입력 B 타입 입력이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클레임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얘는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BlueOS 앱을 PC나 맥에서 깔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편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마트폰 켜지 않고 책상 앞에서 그냥 PC에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앞에 그 지금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그 M10이나 M33 얘네들은 터치스크린이었는데 그 C700은 터치스크린이 아닙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작고. 네네. 근데 사실 평소에 터치스크린 만질 일은 이제 뭐 정말 근거리에서 책상 위에서 쓸 때 뭐 이런 때 좀 필요한 건데 블루OS가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PC에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서 재생 프로그램을 이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여기까지 이 전체적인 설계와 뭐 기능, 편의성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너의 등을 감싸는 요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곡들을 좀 들어보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김표현님, 이게 며칠 됐죠? 이 제품 여기 가져온 지? 이제 한 저희가, 일주일 네네네. 넘었지? 여러 가지 좀 스피커 매칭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이 성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었나요? 일단 이게 8옴, 4옴에서 이제 전격으로 80와트가 나가는 그렇게 많은 출력의 앰프는 아닌데, 스피커를 정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밀폐형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서 뭐에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를 뭐 들어보면 여러 가지 보컬곡이 일단은 이제 들어보다가 김윤아의 고잉홈. 이 곡에서 무대가 일단은 상당히 좀 넓고 깊게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존의 이제 M33이나 M10의 고 빛깔, 고 원래의 고톤 밸런스 좀 비슷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칭한 시스템이 아주 간결하죠. 이게 뭐 스트리밍 소스기기도 되고 뭐 앰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한 주만 준비해서 한동안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매직코 A1입니다. 사실 매직코 스피커 하면은 아주 전능률의 대명사처럼 좀 받아들여지죠. 실제로 A1의 스펙이 어떻게 되죠? 4옴, 공식 임피던스 4옴에 감도가 84dB. 그렇죠. 아무리 매직코 앰프도 이제 스피커가 잘 울린다고 하더라도 이 스펙상에서 4옴에 84dB면은 만만치 않거든. 그렇죠. 엄청 좀 극악무도한 스펙이에요, 사실. 그렇지. 예전에 뭐 아날로그 뭐 AB 클래스 막 저출력 앰프 뭐 이런 것들이 주가 이룰 경 이를 이뤘던 시절에는 이런 스펙의 스피커는 아주 되게 거부 대상이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스피커가 뭐그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 이게 제어가 아주 힘든 건 아닌데 일단은 볼륨을 많이 먹는 거는 확실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10으로 재생을 하는데 저역 제어에 거의 문제점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탄했던 게이 김윤아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스트리밍에다 내장 덱을 활용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해상력, 뭐 앰프는 차지하고서라도 이 덱의 해상력이 괜찮다. 물론 이제 그 상급 버전 뭐 M10 V2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더 입자감이 조금 거친 거, 음수가 약간 빈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9010이 덱칩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 그 김윤아의 고잉홈은 저 얼마 전에 오디오 쇼에서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은 별도로 뭐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익숙했던 곡인데 A1과 이 정도 사운드를 내준다 이 가격대에 상당히 좀 놀랍네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곡은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 이 곡도 엄청나게 히트곡이죠. 히트곡인데 이 녹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디오 테스트하기 아주 좋습니다. 김편님은 이곡 어떻게 들으셨어요? 곡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UCD 모듈을 썼잖아. 네. 그러니까 UCD 모듈이 처음 나왔을 때 히트를 쳤던 게 스피커 부하 임피던스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주파수 응답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걸로 유명을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음이 많이 나오고 큰 에너지가 나올 때 부하 임피던스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 네네. 그러면은 저격이 꺼지거나 네. 고음이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얘는 첨가음상 일정하게 그걸 밸런스를 유지를 하더라고. 네네. 그러고 보면서 역시 UCD 모듈이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80와트면 그렇게 많은 출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네. 이게 피크 출력도 120와트밖에 안 되는데도 네. 이 매직코 A1을 시원시원하게 울리는 거 보면서 네. 깜짝 놀랐지. 저도 이런 그 파워 그런 부분들 이런 분들에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앰프 쪽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단은 볼륨. 볼륨 조절감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저는 좀 김편님은 좀 이렇게 넓게 이제 세팅하고 들으시는데 저는 이제 방에서 약간 좀 니어필드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의 신경질적으로 좀 따지는 편인데 이 스트리밍 앰프 이게 볼륨 조작감도 아주 좋고 손으로 돌릴 때
조작감도 좋고 이 볼륨에 따른 뭐 리니어리티나 이런 부분들 다이내믹스나 그런 것도 훼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저희가 녹음할 때 이거 거의 80 이게 전체 구간이 100까지 있는데 80 정도까지 굉장히 높이 올리고 좀 들었는데도 거의 뭐 그 디스토션이나 이런 현상들 없고 다이내믹스 뭐 훼손이나 이런 것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니어리티가 좋은 그런 앰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도로 또 얘기하고 싶은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NAD가 정말 2020년 그 M33 나올 때부터 네. 기세를 타서 물을 만난 것 같아. 네, 그런 특히 것 같아요. 스트리밍 이 앰프 쪽에서는 NAD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막 싶을 만큼 네.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M33, M10V2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식 시리즈의 C700까지 네. 그리고 또 이 또 C298 그 예전에 나온 모델, 그러니까 그것도 2020년에 나온 건데 네네. 그건 또 클래식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아이겐탁트 모델을 썼다고.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기세에 완전 물이 올랐어. 네, 저는 이게 나드를 예전부터 이제 가끔씩 이제 신제품들 나오면 이렇게 많이 써보고 리뷰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써보고도 하고 그런데 나드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외부의 그런 업체들과 상당히 그 협업을 굉장히 잘해요.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협업을 해서 꼭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기술한 뭐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좋은 그 엔지니어가 있으면 적극 예,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아이겐탁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도 아주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사용을 했고 그치. 네 그리고 이 플랫폼 스트리밍 앰프에서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한데 플랫폼도 블루 OS와 전격 결합해서 자신들의 이 플랫폼 스트리밍 플랫폼을 선진적으로 굉장히 좀 진보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 OS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그렇죠. 너무 잘 네. 붙고. 그렇죠. 찾기도 기기 그 스캔도 네. 그냥 뭐 0.1초 만에 되는 느낌. 네. 잘 만든 앱이야. 네. 그 전체적인 스트리밍 앰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어떤 스트리밍 플랫폼 그리고 이 소형화, 소형 고효율을 그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 하이펙스의 증폭 모듈 그리고 이쪽에 그 하이브리드 디지털이라고 불리는 이런 설계들 그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잘 만든 웰메이드 스트리밍 앰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M10에 비하면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뭐 가격 대비 성능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 앰프들이 상당히 여러 그 메이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편의성이나 음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